어린이 뒤에 시부에서는 뭐 배웠어요? 어딨냐고 묻고 그렇죠. 답하고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디냐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대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이러면 된대요. Where are you?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시작부터 틀리네요. Where are you예요? Where are you? Where you 이러면 돼요. Where are you? Where you예요? Where are you예요? Where are you? 무슨 where you야? Where you는 얼른 말한 줄 알았어. 말안 했거든요. Where are you? 오케이. Where의 뜻은 어디에? 어디, 어디에, 어디로 해서 위치를 묻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는 너는 너는 네가라는 뜻으로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부를 때 쓰는 말이고요. 그렇죠? 네. 예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오케이. 읽어보세요. You are. You are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이다 또는 있다 두 가지 뜻인데 you are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있다. 네가 있다인데 너는 있니라고 묻고 싶죠? 그렇죠? 네. 오케이. 읽어보세요. You 읽어보세요. are. Are you? 누가 묻는 느낌이에요? Are you? 그렇죠. 그래서 묻고 싶으니까 you are you 해서 you are는 네가 있다라는 뜻이 될수 있는데 are you 하니까 네가 있니라는 묻는 말이 돼서 어디 있는지 묻는 말이 완성되었네요. 네. Okay. 그래서 뭐라고요? Where Where are you? are you? Where are you? 그럼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있다 한 다음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대답 한번 볼까요? I am in the kitchen. I am 줄여서 I am을 줄이면 I am을 줄여 쓸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줄여 쓰는데요? 줄여 쓰면. I랑 점 치고 M. 이거 어떻게 읽어요? I'm 그렇죠. I'm. 그 다음 뭐라고요?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오케이. The kitchen의 뜻은? 그 부엌. 그렇죠. 그 부엌이란 뜻이죠. The kitchen은 그 부엌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어디? 오케이. 무엇이죠. 아니에요. 무엇, 그 부엌.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뭘 하나 붙여놨어요? 이네 뜻이 뭐예요? 안에.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속에 이런 뜻이죠. 예. 오케이. 그래서 in 뒤에 the kitchen이 있으니까 무엇 안에 무엇 안에 무엇 무엇 속에 부엌 안에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어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영어로 what이고 네. 어디는 영어로 Where? where였죠. 그래서 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디 영어로 where에 대한 대답이 얘가 꼭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읽어보세요. I'm the kitchen. I'm the kitchen.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그 부엌. 얘는 뜻이 없을까요? 아니야, 나는 그 부엌이다. 그렇죠. 나는 부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사람이 아니고 지가 부엌이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문장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in이 빠지면 되겠다 안 되겠다?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디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무엇이 아니고요. 오케이. 뭐 그다음은 계속해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다음에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했더니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오케이, 너 어딨니?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침실에 있으면 I'm in the bedroom. I'm in the bedroom. 오케이, 거실에 있으면 I'm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화장실에 있으면 욕실에 있으면 I'm in the bathroom. 부엌에 있으면 뭐라고요? I'm in the kitchen. 오케이, 실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